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퇴 생활을 꿈꾸고 계시나요? 아니면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에서 채소 기르면서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소박한 생활. 부부가 국내 해외 뭐 가릴 것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한달 체류하며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고 문화, 생활 풍습 등을 접해보는 여유로움. 가끔 친구들과 만나 골프 치고 시원한 그린이 내려다 보이는 그 클럽하우스에서 둘러앉아 나누는 정겨움과 넉넉함. 눈이 시원하죠, 그린을 내다보면.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과 구입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소소하게 누리는 경제적 자유.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다 못해 지금 당장 은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제는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뭐 그렇다고 이렇게 은퇴 생활을 하는 게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지레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고 좋다는 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전에 기껏 은퇴 준비 잘 해놓고선 정작 은퇴 생활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함정에 빠져 가난한 노년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함정을 살살살 피해서 빠지지 않는 게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가난한 노년으로 추락시키는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기본 뼈대는 일본의 종합경제지 니케이 머니 편집국에서 만든 은퇴 후 가난한 아버지가 되지 않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 나온 그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 보자면 책 제목과 같이 책에서 기술되어 있는 은퇴 후 가난한 아버지 되지 않는 방법은 뭐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같은 책 속, 다른 챕터에 있는 내용이 더 마음에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그 내용을 참조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꾸며봤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가난한 노년으로 추락시키는 함정들. 첫 번째, 너무 크게 시작한 은퇴 생활. 이야, 이게 얼마나 기다리고 꿈꿔온 은퇴 생활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은퇴야말로 노인이 되었다는 공인인증이라고 뭐 슬퍼하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이제 자유만을 만끽하며 살 날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기대에 부풀 수밖에요. 도시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떠나 꿈에 그리던 넓은 앞마당과 꽃이 있는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때때마다 놀러 올 아이들이 머무는데 비좁지 않도록 건평도 널찍하게 잡아 큰 집으로 지었죠.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로하고 새 인생 새 출발을 하는 기념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유럽 일주 은퇴 축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비용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냐는 생각에 무리해서 숙소도 좋은 곳으로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옵션을 다 최고로 올려서 뽑았죠. 뭐 앞으로도 여행은 계속하겠지만 은퇴 기념 여행은 인생에서 이번뿐이니까요. 뭐 개같이 번돈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듯이 뭐 이런 게 정승같이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퇴 생활을 시작했고 3, 4년이 지난 시점에 돌아보니 계획에 없었던 지출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뭐 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한두 등급 위에 있는 것을 구입하다 보니 언제나 지출은 예상보다 많아지기 일쑤였고요. 눈높이가 한번 높아지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낮추기가 어려운 게 인지상정입니다. 넓은 전원주택도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러 온다고 해도 명절 때 한두 번이다 보니까 쓸데없이 넓은 집에 덩그러니 두식만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가난한 노년으로 추락시키는 함정. 두 번째, 집에서도 여전히 임원으로 생활하는 남편. 남편은 회사에서 유능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고, 정도면 성공한 셀러리맨이나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유능한 직장인 모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과 지시하는 버릇을 떨쳐내지 못하고 지내는 거죠. 은퇴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이런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인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은퇴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침에 인터넷으로 뉴스 검색을 끝내고 냉장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내용물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냄새는 나지 않는지, 유통기한은 넘기지 않았는지 샅샅이 뒤져보고,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아내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아내가 써온 가계부도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수입과 지출 명세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기재하라고 지적하고, 영수증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답하고 한심한 듯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결제서류 딱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짜증나죠. 냉장고와 가계부 검사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옷장 정리, 옷 깨는 법, 심지어는 아내의 운전 습관까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아내의 그 나쁜 운전 습관이 기름을 더 쓰게 하거든요. 부하 직원 대상으로 하던 일상을 은퇴 이후엔 아내를 대상으로 삼아 남편은 여전히 직장 생활하듯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은퇴가 아내에게는 기대하지도 않던 때 아닌 시집살이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가난한 노년으로 추락되는 함정. 세 번째, 취미생활은 시작부터 프로답게. 운동이든 뭐든 아무리 취미라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역시 장비가 좋아야 할 노릇입니다. 그래야 기본도 빨리 잡히고, 뭐, 남들도 초보자라고 쉽게 업신여기지 않을 테죠. 은퇴 이후에 사진 촬영에 입문했습니다.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글솜씨도 좀 그렇고, 그림엔 소질이 없고, 악기 연주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만만한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처음부터 크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샀습니다. 비싼 게 달라도 뭐가 다를 테니, 뭐, 돈좀 썼죠. 평생 쓸 건데, 하나를 사도 제대로 사는 것이 일개 보자면, 이게 돈이 아끼는 거다 싶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산 거죠. 거기에 수강비, 출사비용, 요새는 또 편집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컴퓨터도 전문가들은 거의 보니까 애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윈도우 PC가 있었지만 애플 컴퓨터도 떡하니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또 드론 촬영도 많이들 한다고 해서 그것도 배울 예정이고요. 드론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고급 사양을 갖춘 것을 사서 배운 것이 좋다고 해서 뭐 어림잡아 한 500만 원대 제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또 드론은 중국산이 제일 앞서간다 그러네요. 이야기를 들어보신 여러분들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은퇴 후에는 취미생활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실력 쌓기도 전에 돈으로 만족감을 얻으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기타를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사달라고 뭐 부탁부탁하지만 사실 제가 그 가격대마다 나는 소리에 구분을 할 만큼의 실력도 되질 못해요. 그냥 돈으로 좋은 거 갖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장비가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이 늘면서 갖추게 되는 만큼 초보자 때 비싼 장비 산다고 해봐야 바가지 쓰기 딱 알맞습니다. 뭘 알아야지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알거 아닙니까? 은퇴 후 가난한 노년으로 추락시키는 함정들. 네 번째, 전문 지식 없는 무리한 투자이다. 대한민국은 과히 열풍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유행도 열풍처럼 전국을 휩쓸고 하다못해 노래도 요새는 또 트로트가 그냥 열풍처럼 전국을 휩쓸잖아요. 부동산, 주식, 금투자, 은투자 뭐 돈을 버는 투자법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열풍처럼 아주 그냥 헐헐 번져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자신이 공부해서 전문 지식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름의 원칙과 방법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뭐 뉴스 기사 하나에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뭐 그런다더라는 소문에 우르르 몰려갔다 끝물에 이용당하고 돈만 잃기 십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세상, 투자와 사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VIP 대접해 준다면 우리 돈을 떼어 먹으려고 현혹시키는 거니까 특별한 대우를 가장한 사기술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은퇴 생활에는 더 그렇죠. 우리를 가난에 빠뜨릴 함정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던 그 초심 잃지 마시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